으스러워. 일단 제가 오늘 행사 때문에 여기 계시는 많은 기자님들 사진에 이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음식 좀 조절을 하고 왔거든요.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.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그리고 많은 매체분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. 워낙에 음식도 맛있는 곳이 많고 그중에 패션으로도 너무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다 구경을 가고 싶은데 일정이 짧아서 좀 아쉽습니다. 20多年过去了，社会桥都没有变。 제가 정말 오래이겠죠? 네,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좋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품할 때 오히려 그 캐릭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,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요즘 저는 큰 걱정이 없어서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 소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那他的这个心态，那就真的没问题了。感谢大师开示。在韩国或者是在华人圈，他都有一个童颜美女的称号。 제가 동안 미녀라고 불리는지는 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얼굴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얼굴이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최대한 더디게 갈 수 있게 관리를 열심히 받아보자 이 정도이지. 之前呢我们听说宋慧乔是 INFJ. 네, 맞아요. 是个提倡者，其实是这个全世界非常非常少有的人。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보니까 배우분들이 INFJ가 많더라고요. J其实就是做事情比较有条理。 맞아요. 그래도 항상 딱 제 계획에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 관리도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작품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매일 일주일을 이제 해놓고 많이는 한 달? 제가 요가, 스킨케어 이런 것들을 딱 시간 정해서 다 계획을 짜놓는 스타일. 不好意思，我做一点小小的事情，因为头发有点那个，稍微一下。OK。哎，他上说谢谢，还可以再多说一句中文吗？还记得吗？沧海信见到你们。饿死了。饿死。饿死。 일단 제가 오늘 행사 때문에 여기 계시는 많은 기자님들 사진에 이뻐 보이고 싶어가지고. 음식 좀 조절을 하고 왔거든요.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왔는데 이제 오늘 사진 다 찍었으니까 끝나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와인 한잔 할 생각입니다. 아직 이제 확실하게 결정은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작품으로 또 멋진 연기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